정확한 수치로는 가로가 3,008픽셀이고 세로가 480픽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DVD 영상을 4개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상도죠. 그러니까 전광판 중에서 쉽게 생각하시기에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있는 옥상에 달려있는 전광판 해상도의 한 4배에서 한 6배 정도 내는 고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이 전광판엔 무려 145만여 개의 RGB LED 칩이 들어있다. 전광판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된다. 모니터 해상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어떤 신호를 세 개의 모니터로 분배를 해가지고 영상을 표현을 하고 그 영상을 동시에 이쪽에 있는 어떤 전광판용 신호로가 LCD가 아닌 LED 모듈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경해주기 위해서 어떤 컨트롤러 체계를 거쳐서 저쪽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21세기 IT 기술의 접목. LED 전광판은 진화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인간의 상상력과 LED가 만나는 또 다른 현장. 병원 CT실의 천장 조명 공사가 한창이다. 자연광에 가까운 빛을 낸다는 LED 평판 조명. 사진을 붙인 아크릴판에 LED 조명을 단 것이다. 왜 사진 조명을 이곳에 설치하는 것일까? 불을 켜자 천장에 인공 하늘이 생긴다. 좁고 답답한 CT실에 들어갈 환자들.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실제와 흡사한 풍경이다. 막힌 공간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적용이 가능한 LED 감성 조명이다. LED가 적용되는 범위는 실로 광범위하다. 찾아보면 빛이 사용되는 분야 구석구석에 이미 들어와 있다. 프린터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LED 프린터라는 신품목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다. LED 프린터는 원고를 기록하기 위한 광원을 레이저 방식이 아닌 LED 광원을 사용하며 분말 토너를 이용하는 인쇄 공정은 다른 프린터와 같다. LED는 4개로 구성되어 있는 LED에서 컬러를 출력을 하고요. LED에서 빛을 쬐어주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드럼이 되겠고 이 드럼 위에 빛을 쬐어줘서 정전기를 없애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LED 싱글패스 방식을 탑재해 용기 공급과 출력이 한층 빠르고 LED를 활용해 기존보다 뛰어난 컬러 컨트롤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세밀하고 실감나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광원은 중요한 부품이다. 예, BLU라는 것은 백라이트 유닛의 약자인데요. 저희가 그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액정을 사용하는 그 디스플레이 장치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뒤에서 빛을 쏘아주는 장치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지 저희가 뭐 화려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액정 화면 아래에 LED로 된 BLU가 들어가 있다. 캠코더의 경우도 BLU 광원은 LED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에도 LED BLU가 사용된다. 요즘 LED BLU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단연 중대형 TV 분야다. 판 아래에 LED를 장착. 이 빛이 화면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확산 도광판을 넣은 형태다.
보시고 있는 TV는 그 LED를 광원으로 하는 TV입니다. 그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그러므로 해서 스포츠라든가 활동적인 영상을 표현할 때 어떤 잔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색 표현력입니다. 일반 TV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의 색 표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LED 광원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90에서 130% 정도의 색 표현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TV는 CCFL이라 부르는 냉음극관 형광 등을 백색 광원으로 쓰는데 LED에 비해 부피가 크고 발열도 많아 앞으로 LCD TV는 훨씬 좋은 색감을 구현하는 LED 쪽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2012년까지 한 전체 LED 광원만 한 1조 시장이 됩니다. 1조 원 시장에서 한 50%가 TV 시장에 쓰일 거고요. 20%는 조명 시장,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차나 휴대폰 산업에 쓰일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색 LED 제조 공정은 금속 기판의 일정한 위치에 LED 칩을 붙이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칩에 전기선 장착이 끝나면 형광체와 실리콘 혼합액을 도포한다. 백색을 얻기 위한 공정이다. LED 광원은 손으로 취급하기 어려울 만큼 작다. 따라서 모든 공정은 기계로 자동 처리한다. 완성된 백색 LED가 규격화된 방식으로 포장되면 제조 과정은 끝이 난다. 백색 LED는 광도와 색감이 다양하게 나온다. 완성된 LED는 엄격한 실내도 테스트를 거친다. 영하 30도의 저온에서도 품질이 보장되는지 시험해본다. 남극에서도 사용 가능한 LED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상 85도 고온 테스트도 LED가 거쳐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다. 형광등은 수명이 짧고 전력 소비가 높은 백열등 대체용으로 각광받아왔다.